안녕하세요, 릴리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우리가 구동사라고 해서 동사에 전치사나 부사를 붙여서 뭉쳐서 새로운 하나의 뜻이 되는 새로운 동사. 우리 일상생활에서 너무너무 많이 쓰거든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그 구동사 중에서 또 가장 중요한 50개의 구동사를 뽑아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우리 끝까지 듣고 복습 자료로 마무리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잠자다가 깨는 거, 그런 거 의미하는 거예요. 같이 볼게요. Wake up, 깨다. Wake up, 깨다. 자, 우리 제가 한글 중간에 내릴 거예요. 영어만 보시고 Wake up, 깨다. Wake up, 깨다. 그죠? 자, 우리 왜 그런 거 있잖아요. Wake up, wake up. 깨! 일어나! 죄송해요. 처음부터. 자, 우리 그녀는 일찍 일어납니다.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She wakes up early. 자, 그녀는 일어납니다. 일찍. She wakes up early. 그죠? 정확히 말하면 그녀는 일찍 눈을 뜬다, 깬다. 이런 의미겠죠? 자, 영어만 보고 같이 읽을게요. She wakes up early. 그녀는 일찍 일어납니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우리 wake up이 깨는 거였다면, get up은 침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침대를 박차고, 힘차게 일어나는 거, get up이라고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을게요. 일어나다, get up. 일어나다, get up. 일어나다, get up. 좋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7시에 일어납니다. 나는 7시에 침대에서 일어나서 나온다. 이런 의미겠죠? I get up at 7 o'clock. I get up at 7 o'clock. 나는 7시에 일어납니다. 영어만 보고 읽을게요. I get up at 7 o'clock. 좋습니다. 나는 7시에 일어난다. Get up. Get up. 잊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다 먹다라는 건요. 영어로 eat up. 다 먹다. eat up. 좋습니다. 우리 eat 자체가 먹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up이 붙어서 어떤 의미를 더해주냐면 뭔가 싹다 먹어 치우는 그런 느낌 아세요? 우리 왜 접시에 이렇게 음식 있었으면 해가지고 다 먹어 치우는 제가 되게 잘하는 건데 먹고 딱 끝내는 깔끔하게 그런 느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업이 뭔가 딱 끝내서 정리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에 up 다 먹어 다 먹어 치워 다 먹고 끝내 이런 느낌. 자, 우리 영어만 보고 읽어볼게요. It up, it up. 그렇죠.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너의 채소를 다 먹어. 채소 남기지 말고 다 먹어. 알았어? 약간 이런 느낌이죠? 자, please eat up your vegetables. 자, 채소를 다 먹으세요. Please eat up your vegetables. 채소를 다 먹으라. 자, 우리 영어 보면서 한번 마지막 읽고 넘어갈게요. Please eat up your vegetables.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정리하다. Clean up. 자, 우리 clean이라는 것도 뭔가 깨끗하게 만들고 청소하다는 건데, 여기 up을 붙여서 마찬가지. 청소 딱 정리 쫙 이렇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아시겠죠? Clean up, 청소해, 정리해, 깔끔하게 약간 이런 느낌. 자, 영어로 보면서 읽을게요. Clean up, clean up. 좋습니다. 자, 예를 들면, 자, 우리 네방좀 치우자. Let's clean up your room. 자, 네방좀 치우자. Let's clean up your room. 자, 영어 단어만 보시고 영어 문장. Let's clean up your room. 네 방을 좀 치우자. 깔끔하게. 자, 그 다음에는요. 켜다라는 건데요. Turn 하고 on. 그죠? 우리 왜 on 아시죠? 뭔가 탁 켜는 겁니다. 물론 불을 켜는 것도 있고 뭐 전기 제품 같은 거 켜는 것도 turn on. turn on. turn on. 읽어보실까요? turn on. turn on. 좋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TV 좀 켜주겠니? 너무 중요한 문장이죠? Can you turn on the TV? 자, TV 좀 켜주겠니? Can you turn on the TV? 그렇죠. 자, 우리 영어만 보시고 자, 한번 외워볼게요. Can you turn on the TV? 좋습니다. TV 좀 켜주겠니? 아니, 싫은데. 자, 그 다음에 끄다. 어떻게 되죠? Turn off. 아까 우리 on은 키는 거였고요. Off. Off 하면 끄다가 되겠죠. 그죠? 뭔가 전자치지? 전자기기. 죄송해요. 발음이. 전자기기 같은 거 우리 끌때 turn off. turn off. 이렇게 가겠죠? 자, 우리 예시 한번 볼게요.
자, 우리 불좀 꺼주세요 라는 겁니다. Please 공손하게 붙이고요. Turn off the lights. 불좀 꺼주세요. Please turn off the lights. 불좀 꺼주세요. Please turn off the lights. 한번 외워볼게요. Please turn off the lights. 불좀 꺼주세요. 자, 그 다음에요. 벗다라는 건데요. 우리 take off. 벗다. Take off. 우리 한번 신용해 보실까요? Take off. Take off. 벗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우리 take off라는 건요. 기본적으로 내가 뭔가 붙이고 있었던 걸 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귀걸이 같은 거또 이렇게 내가 뺄때 take off 이렇게 장착되어 있는 거. 그리고 또 전혀 다르게 보이지만 실제로 같은 의미를 가진 게이 비행기 같은 경우도 이륙할 때 우리가 왜 땅에 붙어 있다가 슉 떼지잖아요. 그죠? 붙어 있다가 뗄때 이륙을 하는 거니까 take off 하면 비행기도 이륙하다라는 뜻이 또 있어요. 같은 의미예요. 뭔가 붙었다가 떼어지는 거. 아시겠죠? 자, take off인데요. 자, 영어만 보시고 take off, take off. 자, 너의 젖은 신발을 벗어라. 우리 젖은 하면 wet이거든요. 그래서 take off your wet shoes. 젖은 신발을 벗어라. Take off your wet shoes. 한번더 영어만 보시고. Take off your wet shoes. 젖은 신발 벗어. 더러워지잖아. 그죠? 자, 그 다음에 반대입니다. 입다예요. 이번에는 아까 우리 벗었으면 입어야죠. 다시 추우니까 입습니다. 자, 영어로 put on. 한번 해보실까요? Put on. Put on. 그렇죠. 물론 wear 이런 뜻으로 바꿔 쓸수 있습니다. 단어로. 자, 코트를 입어라. Put on your coat. 코트를 입어라. Put on your coat. 자, 한글 가릴게요. 영어만 보시고. Put on your coat. Put on your coat. 좋습니다. 코트를 입어라. 자, 그 다음에 줍다라는 겁니다. 우리 pick up 해보실까요? Pick up. Pick up. Pick up. 그렇죠. 자, 우리 무슨 동사나 딱 뭔가를 들었을 때이 이미지가 떠오르는 게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께서 이렇게 손으로 같이 해주시면 더 좋아요. Pick up. Pick up. 그렇죠? 자, 우리 그녀는 장난감을 집어들었다. She picked up the toy. 그녀는 장난감을 집어들었다. She picked up the toy. 그렇죠. Pick up the toy 하면 장난감을 집었다라는 게 되겠죠. 마지막 읽고 갈게요. She picked up the toy.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요. 조금 조심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무례할 수 있거든요. 무례하면 안 되잖아요. 자, 우리 shut up 하면요. shut 하면 닫다인데 up 하니까 닫아. 무슨 뜻일까요? 말하지 마, 조용해. 약간 이런 느낌이겠죠. 자, 그래서 shut up 하면 조용히 해. 자, 우리 영어로 한번 보면서 읽을게요. Shut up, shut up. 그렇죠. Shut up, shut up. 너무 무서워요. 자, 우리 이렇게 쓸수 있어요. 자, 영어 볼때 조용히 좀 해줘. Please, 공손하게 붙였죠? Shut up during the movie. 자, 영화 보는 동안에 shut up, 조용히 좀 해줘. Please를 붙인 겁니다. 자, 영어만 보고 한번 읽으면서 외울게요. Please. Shut up during the movie, okay? 자, 그 다음에 찾답니다. 우리 찾다. 뭔가를 찾는 거죠. Look for. 찾다. Look for. 찾다. Look for. 좋습니다. 자, 나는 내 책을 찾아야 해. 어떻게 할까요? I need to look for my book. I need to look for my book. Look for. 찾다. 그렇죠? 자, 그럼 영어로 한번 읽으면서 외울게요. I need to look for my book. Look for my book. 내 책을 찾아야 돼. 자, 그 다음에요. 포기하다. 우리 영어로요. Give up. 포기하다. Give up. 그렇죠. Give 하면 주다잖아요. 근데 줘서 up 하면 아까 무슨 뜻이었죠? 약간 다 끝내버리다. 아, 주고 끝내. 아, 포기해. 약간 이런 느낌이요. 끝내. 약간 이런 거. 자, 그래서 give up 하면 포기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영어 단어만 한번 보면서 읽을게요. Give up. Give up. 그렇죠. 자, 예를 들면 우리 이런 문장. 요거 한번 같이 꼭 읽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영어. Don't give up. 포기하지 마세요. Keep practicing. 자, 계속 연습하십시오. 그럼 됩니다. 그죠? 자, don't give up. Keep practicing. 여러분께 하는 말이에요. 같이 우리. 자, 우리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합시다. Don't give up. Keep practicing. 좋습니다. 자, don't give up. Keep practicing. 여러분 스스로에게 계속 이야기를 해주세요. Don't give up. Keep practicing. You're doing well.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고장나다라는 건 뭘까요? 고장나는 거. 그죠? 뭔가 작동이 안 되는 건데. 자, break 하면 뭔가 부서져서 down 하면 약간 부서지고 푹 꺼지면
고장나는 거겠죠? 이렇게. 자, 그런 느낌 기억하시면서 breakdown 고장나다. breakdown 고장나다. breakdown 고장나다. 자, 그럼 그 차는 고장이 났어라고 하면요. The car broke down. 자, 그 차는 고장났어. The car broke down. The car broke down. 그렇죠. 우리 break, broke 과거예요. 고장났다. 그래서 the car broke down. 고장났어. 자, 그 다음에 우리 요거 되게 중요한 단어. 별별빵. 생각보다 많이 쓰는 단어인데요. run out of 하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run out of. run out of. 합쳐서 run out of. run out of. 그렇죠. run out of 하면 무허가 떨어지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We ran out of milk. 우리는 우유가 다 떨어졌어. We need to buy more. 우리는 더 사야 돼. 다시 한번. We ran out of milk. 우리 run의 과거죠? ran 하면 떨어졌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we ran out of milk. We need to buy more. 우리 더 사야 돼. 자, 제가 한글 가릴게요. 영어만 보고 읽으면서 외우겠습니다. Oh, we ran out of milk. We need to buy more.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탑승하다 볼게요. 우리 탑승하다는요, 약간 뭔가 슉 올라타는 이런 느낌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Get on. Get on. Get on. 그렇죠. Get on. 자, 영어만 보시고. Get on. Get on. Get on. 탑승하는 겁니다. Get on the taxi. Get on the bus. Get on the car. 그죠? 자, 우리는 1분 후에 버스 탈 거야. We will get on the bus in a minute. 자, we'll get on the bus in a minute. Okay. So, 자, 우리는 1분 후에 버스 탈 거야. We will get on the bus in a minute. 1분 후에 우리 곧 버스 탑니다. 라는 뜻이겠죠. Get on. 자, 우리 탑승했으면 뭐 해야 돼요? 자, 다음에 그죠. 내려야겠죠. 자, 그럴 때는요. Get off. Get off. Get off. Get off. 우리 한번 해보실까요? Get on. Get off. Get on. Get off. 그렇죠. 자, get off. Get off. 예를 들어볼게요. This is our stop. Let's get off. 자, 여기가 우리 정류장이야. 내리자. This is our stop. Let's get off. 자, 영어만 보시고 한번 외울게요. This is our stop. Let's get off. 우리 여기 정류장이니까 Let's get off. 내리자. 자, 그 다음에는요. 계속되다라는 건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Go on. Go on. Go on. 그쵸. Go가 가다인데 쭉 가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keep going이랑도 바꿨을 수 있고요. 자, 계속되다라는 건데 자, 영어만 보고요. Go on. Go on. 자, 예를 들면요. 이 쇼는 계속돼야 돼. The show must go on. The show must go on. 그쵸? 계속되어야만 한다라는 거겠죠. The show must go on. 계속되어야 한다. 자, 그 다음에는요. 나타나다. Turn up.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누군가 등장한 거야. Turn up. Turn up. 그렇죠? 자, turn up 하면요. 나타나다. 우리 이거 show up으로도 바꿔 쓸수 있어요. Show up. Turn up. 둘다 나타난 건데요. 예를 들어서, 자, 그녀는 파티에 나타났다. 갑자기, 얘기도 없이, She turned up at the party. 그녀가 파티에 나타났어. 이런 느낌. 자, 발령이 너무 죄송하고요. 자, she turned up at the party. 그죠? 그녀는 파티에 나타났다. She turned up at the party. 이렇게. 자, 그 다음에 go off 하면 울리다라는 건데요. 아까 우리 go on 기억하세요? go on. go는 가다인데 쭉 가니까 go on 이렇게 됐어요. 자, 근데 여기서 go off 하면요. 내가 가다가 중간에 이탈한 거예요. off 하면 뭔가 탁 중간에 빠지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go off 하면 시계가 쭉 돌아가다가 어느 일정 시간이 되면 툭 빠져서 빵 울리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것을 울리다라고 하고요. go off 하면 알람이 울리는 것도 go off. 그리고 go off가 다른 뜻으로 그 우유 같은 거, 그쵸? 과일이나 이런 것들이 상한 거, 상하다 이런 것도 go off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Oh, the milk went off 하면, 우유가 상했어 라는 뜻인데, 자, go off라는 게 마찬가지로 우유가 잘 이렇게 보존이 되다가 갑자기 툭! 쉽게 말하면, 정상적인 범위에서 이탈을 해서 우유가 상해버린 거죠. 그래서 그럴 때 go off 쓰는 거니까 약간 이런 느낌을 여러분들께서 잘 기억해 둬야 돼요.
울리다, 뭐 상하하다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아, 어떤 게잘 가다가 툭 문제가 생긴 거. 그래서 알람이 울리고 문제가 생겨서 우유가 상하고 이런 식으로 좀 본질적으로 기억을 하시면 좋아요. 자, 어쨌든 자, go off 하면 알람 울리다라는 건데요. 자, 우리 화재 경보기가 울렸다라는 겁니다. The fire alarm went off. 자, 화재 경보기가 울렸다. The fire alarm went off. 자, 영어 단어만 보시고 The fire alarm went off. 화재 경보기가 울렸다. 자, 그 다음에 turn down 하면요. turn 원래 이렇게 turn 하면 뭔가 뒤집는데 down 한 거예요. 아, 안 할래. turn down 뭘까요? 안 해. 거절한 거예요. 그죠? turn down. 저는 막 이렇게 외워요, 실제로. 자, turn down. 거절하다. 자, 그들은 내 초대를 거절했다. They turned down my invitation. They turned down my invitation. 마음의 상처. 자, 같이 영어만 보고 읽을게요. They turned down my invitation. They turned down my invitation, so, 그죠? 자, 그 다음에 도망가다라는 거. 자, run 하면 달리다라는 거고요. away 하면 탁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려서 사라졌다라는 건 쉽게 말하면 그죠? 도망가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away 하면 뭔가 눈에 보이던 것이 싹 사라진 느낌. 요거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run away, 도망가다. run away, 도망가다. Run away. 자, 개는 마당에서 도망쳤습니다. The dog ran away from the yard. The dog ran away from the yard. 자, ran away. 도망쳤습니다. From the yard. 마당으로부터.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같이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The dog ran away from the yard. 어우, 마당에서 도망쳤대. 귀여워라. 자, 그 다음에 정리하다 볼게요. 자, put은 노탄데요. away. 제가 아까 보이던 것이 안 보인다고 했죠? 요렇게 탁, 정리하는 겁니다. 요렇게. put away 하면 정리해. 정리해. 이런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put away your toys after playing. 이거 진짜 중요한 문장이네요. put away your toys after playing. 놀이가 끝나면 장난감 정리해. 라는 거겠죠.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put away your toys after playing. Put away your toys after playing. 그렇죠. 자, 그 다음에 call back 하면요. 우리 다시 전화하는 거죠. 누가 전화를 했는데 내가 못 받았어. 그래서 다시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받았는데, 내가 다시 전화할게. 나 지금 바빠. 이럴 때 우리 쓸수 있는 겁니다. call back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I will call you back later. I will call you back later 하면, 내가 너한테 다시 전화할게. 좀만 기다려. 이렇게 되겠죠. 제가 같이 한번 읽으면서 외워보겠습니다. I will call you back later. I will call you back later.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look up 하면요. 검색하다라는 겁니다. look up 하면 무언가를 찾아보고, 검색하고, 예를 들면 뭐 사전이라든지 어떤 서칭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 거겠죠. 그죠? 웹사이트라든지, 뭐 사전이라든지, 뭐 책이라든지 어떤 거든 검색하고 알아보고 찾아보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look up. Look up, look up. You can look up facts in books. You can look up facts in books. Facts 하면 사실이죠. 그래서 you can look up facts in books. Look up, look up.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들어가답니다. Get in, get in, get in, get in, get in the car. We're going to there. 다시 갈게요. Get in the car. We're going to the store. 우리 서점 갈 거야. 차 타. Get in the car. 차 안으로 들어와. Get in the car.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차에 타. Get in the car. 자, 같이 한번 읽으면서 외우겠습니다. Get in the car. We're going to the store. Get in the car. We're going to the store. 좋습니다. Get in. Get in. 어디엔가 뭔가 문을 열고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나가야 되니까 get out. Get out. Get out. 자, everyone, get out of the pool. 다들 수영장에서 나가세요. Everyone, get out of the pool. 그죠? Get out of the pool. 좋습니다. 수영장으로부터 나가세요. 자, get out. 이렇게 하면 조금 무리할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everyone, get out of the pool. 다들 수영장에서 나가세요. 자, 영어 보고 읽겠습니다. Everyone, get out of the pool.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돌려주는 거예요. Bring back. 내가 가지고 있다가 돌려주는 거죠.
Bring back, bring back, bring back. 자, don't forget to bring back my book. Don't forget to bring back my book. 내책 갖고 오는 거 잊지 마. Don't forget to bring back my book. 자, 그 다음에 설치하다. 무언가 새로. 아, 여러분들 왜 컴퓨터에서도 계속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물론 뭐 캠핑장에서 텐트를 설치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설치하는 거 우리가 set up이라고 합니다. set up, set up, set up. Let's set up the picnic table. Let's set up the picnic table. 뭔가 준비하고 설치하고. 이런 느낌 아시겠죠? 자, 영어 단어 보면서, 영어 문장 보면서 읽을게요. Let's set up the picnic table. Let's set up the picnic table. 그렇죠. Set up. 뭔가 새로 설치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돌아보다. Turn 하고 around. 약간 그런 느낌이죠? 돌아보다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Turn around. 돌아보는 거. Turn around, 그죠? 약간 이런 느낌. 자, turn around, turn around. 자, turn around and see what's behind you. Turn around and see what's behind you. 뒤에 뭐 했는지 봐봐. 그죠? Turn around, 잊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돌보다 우리 take care of, take care of. 이거 되게 자주 나오죠? 누군가를 돌보다라는 겁니다. Take care of, take care of. 자, 예를 들어서 당신의 애완동물 내가 돌봐줄게요. 어우, 고마워라. 그죠? I will take care of your pet. I will take care of your pet. 당신의 애완동물을 내가 봐줄게요. I will take care of your pet.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창작하다, 만들어내다 영어로요. Make up. Make up. Make up. 그렇죠. 새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 물론 메이크업 하면 화장, 이것도 메이크업이라고 하죠. 이렇게 새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새로운 얼굴을 창조하잖아요. 그죠? 메이크업 하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메이크업 하면 예를 들어서, kids often make up bedtime stories. Kids often make up bedtime stories. 취침 시간 이야기, 우리 잘때 이런저런 이야기를 상상해서 꾸며내서 만들어낸다 이런 의미예요. 아시겠죠? Make up the story 하면 새로운 이야기를 지어내다, 창작해내다 이런 느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출발하다, set off, 뭔가 set off, 뭔가 set 준비하다가 탁 떨어지는 거죠. 아시겠죠? 아까 off가 뭔 이렇게 붙어 있다가 떨어지는 느낌이었잖아요. 그래서 set 준비하다가 off 하면 툭 떨어져서 가는 거죠. 왜 우리 달리기 할때 상상해 보시면 ready, set, go 하고 딱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set, 준비, off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탁 떨어질 때 우리가 출발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Set off, set off. 자, 우리 같이 볼게요. We'll set off for the beach tomorrow. 자, we'll set off for the beach. Tomorrow. 우리는 내일 해변으로 출발할 것이다. 아이, 신나. 자, 영어 단어, 영어 문장 한번 읽겠습니다. We'll set off for the beach tomorrow. 내일 떠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run into. 자, run into 하면요. 뭔가, run 하고 into 뭔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데, 뭔가 탁, 우연히 마주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run into 하면, 우연히 마주치는 거. 예를 들어서 제가 에버랜드를 갔다고 할게요. 그랬는데 우연히 반 친구가 에버랜드에 거기 또 같은 시간에 와 있는 거야. Run into. 그럴 때 run into를 쓰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한번 볼게요. I ran into my friend at the store. 나는 가게에서 친구를 우연히 만난 거야. I ran into my friend at the store. I ran into my friend at the store. 나는 친구를 우연히 만난 거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 meet 하면 만나다라고 해서 내가 약속을 잡고 만나는 거라면 run into 하면 약속이 아니라 우연히 의도치 않게 만났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소리를 높이다. Turn up. Turn up. 이렇게 되겠죠. Can you turn up the music a bit, please? 이렇게 붙이면 좋겠죠. Can you turn up the music a bit? Can you turn up? Turn up 하면 음악을 좀 크게 틀어주세요 라는 거겠죠. 자, Can you turn up the music a bit, please? 좋습니다. 자, 반대로 turn up 했으니까 turn down. Turn down 하면 소리를 줄이는 거겠죠. Please turn down the TV. It's too loud.
그죠? 지금 제가 진짜 집에서 하는 말인데. 제 TV 소리 좀 줄여줘. 너무 커. 제가 이렇게 소리에 예민해서. 자, please turn down the TV. It's too loud. 그죠? 자, turn down.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돌보다. 우리 look after. look after. 우리 look 하면 보다인데, 뒤에서 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이를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이가 먼저 앞에 걸어가고 부모님이 뒤에서 얘가 넘어지나 안 넘어지나 이렇게 뒤에서 보는 거. 이렇게 돌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look after이라고 하고요. 자, the older sister looks after her brother. 언니는 그 오빠 혹은 남동생도 될수 있어요. 여기서 남동생을 looks after 돌봅니다라는 거겠죠. 자, the older sister looks after her brother, 그죠? 자, 그 다음에 call out, 소리치다. call out, 해보실까요? call out, 소리치다. 이렇게 해야 외워져요. 아시겠죠? call out, 그죠? 자, she called out for help. 그녀는 도움을 청했다. help! 이렇게 한 거겠죠? 그죠? 소리쳐서, 도와줘! 막 이렇게 한 겁니다. 그죠? she called out for help. 그녀는 도움을 청했다. she called out for help. She called out for help. 자, 그죠? 자, 그 다음에 give in 하면 뭔가 굴복하다, 따르다, 항복하다 이런 느낌입니다. Give in. 안으로 이렇게 숙이고 들어가는 거죠. 그죠? 약간 이런 느낌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Don't give in to peer pressure. 동료들의 압력에 굴복하지만, Don't give in to peer pressure. 동료들의 압력에 굴복하지 마.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친구들이 자꾸 막어야어 남자라면 뭐 담배도 좀 펴줘야지 막 이런 peer pressure 같은 거. 난 싫어. Give in. 굴복하지 않겠어. Don't give in to peer pressure. 나는 동료들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아. 그죠? 자, 같이 한번 읽을게요. Don't give in to peer pressure. 자, 그 다음에 look out 하면 조심하다. Look out. 조심하다. 자, look out for cars when crossing the street. 너길 건널 때차 조심해. Look out for cars when crossing the street. Look out for cars when crossing the street. 그죠? 이것만 외우셔도 될것 같아요. Look out for cars. Look out for cars. 자, 그 다음에 go over 하면요. 뭔가 내가 이렇게 over 하면 약간 요런 느낌이거든요. 요렇게 포물선 느낌. 그래서 내가 다시 갔던 것을 이렇게 보는 느낌이에요. 우리 요거 review라고 해서 복습하다, 다시 보다라는 건데요. 예를 들면, Let's go over your homework. Let's go over your homework. 네가 했던 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하면서 보자. 요런 의미가 되겠죠. 그죠? 자, Let's go over your homework. Go over. Go over. 자, 그 다음에는요, 우리 존경하다. 자, 뭔가를 look up to. 뭔가, 우와,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우와, 멋있다. 그죠? Look up to 하면요. Many kids look up to their parents. Many kids look up to their parents. 많은 아이들이 부모님들을 look up to, 존경합니다라는 거겠죠. 그죠? Many kids look up to their parents.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걸다는요. put up. 뭔가를 이렇게 걸어두는 거예요. put up. 우리 hang 이란 말도 쓰죠. put up. 자, 예를 들어서 Let's put up this poster in your room. Let's put up this poster in your room. Put up. 그죠? Put up. 걸다. 자, 그 다음에 뒤쫓다. Run 하고 after이니까 뭔가 뒤를 달려가는 거니까 뒤쫓아서 막 달려가는 거겠죠? The children love to run after the dog. 자, 그 다음에 나눠주다. Give out. Give out. 이렇게 우리 share의 의미를 갖고 있죠? Give out. 자, give out. She gave out candies to her friends. She gave out candies to her friends. 그죠? Gave out. 나눠주다. 자, 영어만 보고 읽을게요. Gave out. She gave out candies to her friends. 그렇죠. Give out, gave out.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맞다. 우리 맞다. 이런 건 어떤 거냐면, 뭔가, 이렇게 받아오는 느낌이에요. 그래, 내가 할게. 그래서 실제로 뭔가 전수받다. 그래서 take over. 내가 어떤 일을 전수받거나 어떤 방법을 배우거나 해서 내가 이제 할게 라고 가져오는 이런 느낌을 우리가 take over 해온다라는 겁니다.
자, he'll take over the class when the teacher is away. 자, 선생님이 자리를 비우면 그가 그 반을 맡을 거야. 요런 뜻이겠죠. 그죠?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거, 누가 이렇게 전해주는 거를 탁 받는 요런 느낌. Take over. He will take over the class when the teacher is away. 그죠? 자, 그 다음에 기운 내다. Cheer up. Cheer up. Cheer up. 여러분들, cheer up. 아직 힘내세요. 기운 내세요. Cheer up. Cheer up our friend 하면, 친구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Cheer up. Cheer up. 그죠? 우리 왜 cheerleader 들어보셨죠? cheerleader. 우리 cheerleader.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막 응원하시잖아요. 그죠? 그런 cheerleader 분들이 기운, 북돋아 주시는 분들. 고마우신 분들. 자, 그 다음에 함께하다라는 건요. hang out. 뭔가 약간 나가서, 약간 함께 막 이렇게 막, 재밌게 노는 이런 느낌이에요. hang out. hang out. hang out. 자, we love to hang out at the park. 우리는 공원에서 노는 걸 좋아한다. We love to hang out at the park. Hang out. Hang out. 자, 그 다음에 헤어지다. 오, 슬픈 단어입니다. Break up. 자, break up. 깨지다. 헤어지다. 자, break up. They decided to break up last month. 그들은 지난달에 헤어지기로 했대. Break up. Break up. 그죠? They decided to break up last month. 지난달에 헤어지기로 했대. Break up. 자, 그러면 선생님, 사귀다는 뭐예요? 사귀다. 자, go out. 이라고 합니다. go out. They go out. 하면 그들은 사귀다. go out with. 해서 누구랑 사귀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자, 사귀다, 헤어지다. go out. break up.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치다. 퉁! 치는 건데요. 약간 요거는, 뭔가, 이렇게 넘어가는 거. 이렇게. 런 달리다가 퉁! 이렇게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좀 무서운 단어예요. run over 하면 보통 교통사고에서 많이 쓰는데요. run over. 그래서 예를 들어서 yeah, I was run over. I was run over by the bus. 하면 나 버스에 치였어. 이런 말이에요. run over. run over. 그죠? 자, 예를 들어서 be careful not to run over your toys with your bike. 조심해. run over your toys with your bike. 너의 자전거로 네 장난감들을 치지 않도록 쉽게 말하면 밟고 이렇게 해서 망가뜨린다 이런 느낌이겠죠, 그죠? 자, be careful not to run over your toys with your bike.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 기대하다라는 건요, look forward to 기대하다, look forward to. 자, for 다음에 앞으로인데요. 내가 뭔가를 너무너무 기대하니까 와. 막 이렇게 기대하게 되는 거죠. 왜 우리나라 말에도 학수고대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진짜 목이 빠지게 막 이렇게 기다리는 거. 이런 느낌 기억하시면 되고요. Look forward to. Look forward to. So I look forward to my birthday party. 나는 내 생일 파티를 너무너무 기다리고 있어. I look forward to my birthday party. I look forward to my birthday party. 나의 생일 파티를 고대하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죠? 자, 우리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우리 50개의 구동사를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제가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시라고 이렇게 제가 자료, 또 만들어서, 여기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서 복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항상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행복하고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